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는 오프닝 멘트는 50초 안에 매제됩니다. 50초 안에 설렘과 신뢰감을 준다는 일, 그리고 오늘 내용의 알짬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겠죠. 우리가 지내는 시간 속에서 설렘과 또 신뢰감이 없다면 얼마나 무익할까요? 설렘이 없는 여행은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믿을 수 없는 책 읽기는 얼마나 무익할까요? 이 50초 안에 설렘과 신뢰감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5일, 5주, 5년, 나아가서 성년이 된 이후에 50년 동안 주변 사람에게 설렘을 주고 신뢰감을 주는 일은 쉽지 않겠죠.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의 태도와 말씨와 그 사람이 보이고자 하는 것에 의해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높이려 하고요. 그리고 또 남에게 명령투로 얘기하거나 반말로 얘기하거나 또는 큰 거물을 지어서 끊임없이 과시하려는 사람, 어깨를 크게 넓힌 야쿠자 같은 태도겠죠. 그런데 자신을 끊임없이 낮추고 자기 말을 하기보다 경청하려고 애쓰고 또 대화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영적 공동체를 거대하게 지으려고 했습니다. 인을 강조했던 맹자가 그랬고요. 마하트마 간디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영적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 곁에 그러한 영적 지도자가 계신지요? 아니면은 폭군적인 보스가 있는지요? 오늘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일본에서 불교의 주지 자리는 대부분 세습되고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절에서 부친의 가업을 이어받는 스님도 있지만 대부분의 절은 세습되고 있고요. 특히 교토 지역에서는 엄청난 부를 축적한 주지들이 많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교에 바라는 것은 스님들이 장례식 때 와서 독경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묘지를 잘 관리해주기를 바랄 뿐이죠. 일본에서 국가적 영향력을 가진 그런 불교 단체 기대가 있을지요? 또는 도덕적인 영향력을 불교에 기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지요? 김일성 가족도 세습하고 재벌도 세습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신교가 일본의 불교처럼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습공화국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요? 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규입니다. 동굴 속에 오래 갇혀 묶여있는 인간은 동굴벽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한답니다. 어느 날 손톱만한 햇살이 들어와서 자기 모습이 그림자로 비추면은 그것을 신으로 착각하기 시작하고요. 벌레 소리가 동굴에 메아리 치면 그것을 신의 목소리로 착각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동굴벽에 비친 자기의 그림자를 신으로 착각하는, 절대 진리로 착각하는 이러한 현상을 플라톤은 국가라는 책에서 동굴의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그 그림자가 헛것인 줄 알면서도 대중들에게 그것이 진리라고 미혹시키는 사기꾼들입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막 길가에서 그 뭐 엉뚱한 목소리라고 생각했던 어떤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기 온몸으로 그것을 참진리로 기토하죠. 여러분들은 동굴의 우상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참진리에 온몸으로 헌신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동굴의 우상에서 탈출해야 할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많이 쓰인 단어 중에 힐링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힐링, 자신의 상처와 결핍에도 의미가 있다고 위안해주는 말이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그 상처와 결핍을 만든 사회적 모순이나 근원에 대해서는 무감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나아가 이것이 너무 많이 쓰여서 상업적인 세일즈 용어에 지나지 않다는 비판도 있지요. 자, 이 위로해주고 또 힘을 넣어주는 이 힐링이란 단어, 진정한 보약일까요? 아니면 잠깐 시원하게 만드는 콜라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은 고통 자체를 잊게 만드는 마취제일까요? 마약일까요? 힐링 이즈 킬링일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유대 땅에 태어나 33년 이 땅에 머물면서 인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한 젊은이가 69년에 바보일을 만들었습니다. 기계 취급당하는 우리들은 깨닫고 개척해야 바보 신세를 면할 수 있다. 그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걸어갔던 길, 그의 어머니가 걸어갔던 길을 오늘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요즘 어떤 영화를 보고 계세요? 어떤 영화가 좋은 영화일까요? 좋은 영화는 다시 보고 싶은 영화일까요? 그런데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데도 좋은 영화가 많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은 영화란 지루한 부분을 커트한 인생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루한 부분을 드러내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커트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영화가 아닌가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영화를 보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진정한 삶이 무엇이고 진정한 역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영화가 진짜 좋은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나우 김은교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을 구분짓는 잣대는 민주적인 가치를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했습니다. 아주 비루한 사건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냐 보수냐를 막론하고 특히 자유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적인 진영에서 관심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대학의 총학생회와 대학 교수들과 기독교 단체에서 성명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죄하고 또한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왜 그래야 될까요?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구이고 만약 대통령이 그 일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가만히 있었다면 부정선거를 협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향해서 날마다 분노하고 계신다고 시편 7장 11절에 써 있습니다. 과연 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법을 준수해야 할까요? 2010년 8월 5일 칠레의 한 탄광이 무너졌습니다. 33명의 광부들이 지하 700m에서 69일간 처참한 시간을 지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 깜깜한 절망 속에서 그들을 구원했던 것은 시 한 편과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읽었던 시는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시인이며 정치가였던 파블로 네루다의 커다란 기쁨이라는 시였습니다. 그 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웃들을 위해서 시를 쓴다. 그들이 눈이 단순해서 내 시를 읽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내 삶을 흔들었던 곡조가 언젠가 그들의 귀에 닿을 것이다. 농부들은 두 눈을 들어 하늘을 볼 것이고 광부들은 미소 지을 것이고 또 기관사는 이마에 땀을 흘릴 것이고 또 어부들은 파닥파닥 거리는 물고기를 잡을 것이고 또 기계공들은 방금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비누 냄새 풍기며 내 시집을 읽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는 우리의 친구였다. 그는 우리의 친구였다. 네, 우리에게도 그럴 만한 시인이 있을까요? 우리가 친구라고 할 만한 시인이 있을까요? 강원도 황주에 가면 예수원이란 수도원이 있죠. 1980년대 거기에 가면 새벽 기도회 때 대천덕 신부님과 그날의 신문을 오려서 정치사회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수도원이 세상과 멀리 떨어져 격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도원에서 하는 기도가 부패한 권력을 향해 던지는 탄도미사일이었던 것이죠. 거짓 증언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은 벌을 피할 수 없다고 잠언 19장 5절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이 국정원 조직을 이용해서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 조작을 하는 비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친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대학살이 아우슈비츠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대학살을 진행했던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15년 동안 도망다니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그 재판을 목격했던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판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히만이 너무 착하고 성실했던 아버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나치 전범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나치 전범들이 대부분 착하고 성실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커다란 악을 저지를 수 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구조, 잘못된 조직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악의 평범성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지요. 생각하지 않는 죄,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죄, 역사를 생각하지 않는 죄,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 죄. 오늘 크리스찬 나우 그 악의 문제에 대해서,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대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 프롤레타리아가 되어 남자들이 낙오자가 되고 있다. 굶주림 속에서 여자들이 타락하고 있다. 어둠 속에서 아이들이 삐뚤어지고 있다. 이런 질식 상태가 있는 한 이러한 책들은 쓸모있지 않을까. 1862년 1월 1일 빅토르 위고가 레미제라블 서문에 쓴 말입니다. 이 말이 151년 전 프랑스에만 맞는 말일까요? 한국 근현대사를 볼 때 식민지사, 간도 이민, 또 한국 전쟁의 피난민, 군사 독재 안에서 많은 난민들, 빈민들, 그리고 이 풍요 속에서 사실은 비참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그 비참한 한국 근현대사와 그 속에서 기독교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 하나 어지러이 마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걸음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조선 후기 문인 이양현 선생의 문집에 실려있는 이 한시를요, 백범 김구 선생이 하루에 세 번 낭송하며 실천했다고 합니다. 지도자일수록 매일 걷는 걸음이 어디에 가는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3.1절이었는데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친일인명사전에 60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친일의 발걸음을 걸었다고 합니다. 어디로 걸어가는가,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슬픔의 발걸음이 될지 기쁨의 발걸음으로 남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봄날 새록새록 꽃이 피려갑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윤동주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러러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군자의 즐거움이라고 맹자에 원래 써 있습니다. 그래서 수줍다, 무한하다, 쑥스럽다 이런 표현은요, 우리가 인간이라는 자랑스러운 형용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말입니다. 후안무치하다, 철면피다, 언죽번죽 떠벌린다 이런 말들은요, 참 듣기 괴롭지요. 이 봄날 말입니다. 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인간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연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줄을 아는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4월 초순에는요, 상추를 심습니다. 상추는 띄엄띄엄 간격을 잘 둬서 심으면 15일 정도 지나면 아주 상쾌하게 상추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추는요, 자랄 때 물조리기로 살살 주지 않고 바가지로 물을 주면 쓰러져서 죽어버립니다. 또 태양을 충분히 주지 않으면요, 태양을 찾아서 막 자라다가 줄기만 길어져서 또 쓰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개미들이 또 상추한테 몰려온대요. 한 씨앗 같은 한 존재가 서기 위해서, 또 씨앗 같은 공동체가 분립해서 또 흩어져서 서기 위해서는 상추 같은 시련을 이겨야 되는 모양입니다. 오늘 상추의 이야기로 공동체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6살 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20살 때 자기 회사를 만들어서 성실하게 일해서 미국 석유 자산의 95%를 점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시카고 대학 등 25개의 대학을 설립 또는 지원하고요. 그 일가가 4천여 개의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석유왕 록펠러 이야기입니다. 그 록펠러 가족은 평생 그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 십일조를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얘기들이 있지요. 그런데 미국의 전 대통령 루즈벨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록펠러가 행한 선행은 그가 행한 극한 악행을 갚을 수 없다. 이런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록펠러와 11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름답다. 아름답다라는 말에 어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아름은 두 팔로 이렇게 껴안을 수 있는 양을 뜻한다고 합니다. 꽃을 한아름 안았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답다라는 말에는요, 답다 앞에 있는 명사가 그 특징을 제대로 발휘할 때 칭찬하는 말이 되죠. 선생님답다, 정치가답다, 목사님답다, 신부님답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합천이라는 곳에 아름다운, 그리고 정말 목사님다운, 정말 인간다운 풍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천에 가서 그 아름다운 풍경을 영상에 모셔봤습니다.
톨스토이가 50살에 참외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삶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다. 그 책을 내기 전에 3년 동안 톨스토이는 농민들과 살았고 그 이후에 농민의 옷을 입고 농사를 지으면서 평생 하늘의 미랄로 썩어졌습니다. 하늘의 미랄로 썩어진다는 거 쉽지 않은 문제죠. 분쟁도 일어날 수 있고요. 오해도 받을 수가 있고요. 오늘 그 선교사로서 변호사로서 어떻게 하늘의 미랄로 살아가는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스페인 북부 몬드라곤 계곡의 작은 시골 마을에 호세 마리아 신부가 찾아옵니다. 이 신부는 그 마을에 축구부를 만들고 기술학교를 만들었는데요. 1956년에 5명의 졸업생으로 석유 공장을 만듭니다. 60년이 지난 뒤에 그 작은 공장은 17개국의 지사를 두고 8만여 명이 일을 하면서 스페인에서 7번째로 큰 세계적인 기업이 됩니다. 몬드라곤에서는 해고가 없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월급 차이가 없고요. 임시 휴직이 되어도 80%의 월급을 계속 받을 수 있고 몬드라곤의 자녀들은요. 몬드라곤 기술대학을 졸업하고 몬드라곤 그룹에 취직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다고 합니다. 꿈이 현실이 된 일터라고 하죠. 이 우리나라에 지금 쌍용이라든지 재능교육이라든지 너무 힘든 곳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에는 꿈이 현실이 되는 그러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은 불가능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세 가지의 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황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소금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금은 무엇일까요? 예,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잘 전략하고 생활하면 노후가 평안하고요. 지금 행동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잘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하면은 그 나중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보시는 시간이 그 황금과 소금을 모두 얻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설날인데요. 설날에는 어떤 명언이 생각나시는지요? 시계보다는 나침반을 보아라. 이런 명언이 있다고 합니다. 시계만 가지고 막 빨리빨리 진행하는 것보다는 내 삶이 지금 바르게 방향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침반을 갖고 하고 싶은 일보다는 꼭 해야 할 일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집중해서 그때 그 이후에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삶이 제대로 방향을 갖고 나침반을 갖고 가고 있는지 이걸 때때로 점검해 보는 것이 설날의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을 해볼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각이 잘못되면 크게 잘못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될까 그 방향에 대해서 나침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